힘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가을밤에 아주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셨네요. 구심, 김무성, 대기심 양팀 선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뛰어넘는 4회째 그렇죠.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블 원수택 골키퍼 이재명, 윌킨슨, 김기희, 최철순, 신영민, 정혁, 이승기, 이승현, 한교원, 이동국 선수가 11명을 채웁니다. 성남FC 출전 선수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임채민, 장석원, 박진포, 이유환, 박혜성, 김철호, 김동희, 정선호, 김태환, 김동섭 선수입니다. 네, 김동희 선수나 김태환 선수 이런 발빠른 선수들에 의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수를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승전 전북현대와 성남FC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동섭 계속해서 드리블 합니다. 가운데로 방향 틀고 뒤로 내줍니다. 자,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철호 오른발 슛! 이승기 선수 볼 잡았네요. 한교원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한교원 상대 수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슛! 자, 강하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한교 쫓아갑니다. 볼 찾아냈습니다. 또 공간으로 높이 줬습니다. 자, 정혁 박혜성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됩니다. 자, 슛! 다시 한번 가운데로 높이 올려줬습니다. 가서 한번 슛! 수비가 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슛! 많이 벗어서 레오나르도 공개를 찾았습니다. 한번 서치고 들어가는 레오나르도 페널티에 1대1이에요. 태클! 자, 몸에 굴절됐습니다. 자, 볼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성남FC의 수비 1개 걷어냈습니다. 골키퍼 교체를 하는 김학봉 감독입니다. 김학봉 감독의 이 골키퍼 교체에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골키퍼 박준혁을 빼고 승부차기용으로 전상욱 골키퍼를 투입시키는 김학봉 감독도 전상욱 골키퍼를 승부차기용으로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네. 투입시키면서 루이스 바나 감독이 팀크루 골키퍼를 승부차기용으로 투입시키면서 이제 그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뒀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전북현대 첫 번째 키커 레오나 슛! 골! 슛골입니다. 두 번째 키커로 카이오 그대로 슛골! 임채민 기싸움인데 슛골입니다. 네. 네. 상황이 있었는데 윌킨슨의 슛골인 키커는 네. 이창훈 이창훈의 슛골! 전북현대 이동국 슛골! 김동섭 김동섭 슛골! 다섯 번째 키커 이승기 슛! 오! 박진포의 슛골! 승부차기 다섯 번째 키커 성공! 결승! FA컵에 올인하느라 리그 강등권까지 내려갔지만 시민구단으로 다시 태어난 올해 그야말로 FA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은 새로이 시민구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민구단으로의 출발 이후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고자 하면서 이 트로피 획득이 뭔가 강등, 잔류 싸움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포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줬습니다. 귀빈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운데 연결. 자전거 슛을 김용대 넘어져서 잡아냅니다. 김동희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치고 나갑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자, 앞쪽에 에스쿠데로가 네. 두 발 정도 뒤에 있습니다. 지금 저리가 안 됐고요. 에스쿠데로 가운데 치고 나면서 저 슛. 지금은 정말 선수에게 지금 자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박준혁 키퍼가 잡질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끝까지 플레이를 했던 에스쿠데로 선수도 뛰어났는데 네, 선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낮아요. 오, 에스쿠데로 슛! 골키퍼로 먼저 잡아내고 이기나요? 일단 뒤로 나고 오스마르 왼발. 오스마르 다시 오른발. 오, 네. 아 여기서 뛰어줬고요. 이상엽 헤딩 골대. 다시 헤딩으로 외곽 처리. 아 이번에 정말 뭐 득점에 가장 가까웠던 찬스가.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김태환의 코너킥 띄웠습니다. 높이 뜨고 골키퍼 걸어내고 지금 뭐 골라인 거의 선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네. 측면에서 고광민 카운터로 크로스를 하나 못 맞고 성남의 공이 됩니다. 황의조를 겨냥했는데요. 황의조 달려가서 공 잡아냅니다. 아 여기서 뒷공간 김용대 나와 있습니다. 수록을 향하는 코너킥이 기대가 됩니다. 제 바로 뛰었어요. 그대로 김용대. 네. 아 후반 말미부터 김용대 골키퍼는 좀 홀가분할 것 같고 네. 이상훈 선수는 미리
어지간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겠습니다만은 선발로 나왔을 때부터 네 전상욱 선수 역시 나와 있죠.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서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공을 자기들끼리 돌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되면 전상욱 선수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교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벤츠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을 바깥으로 걷어내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아 바깥으로 못 내보냈고 그래서 전상욱 선수는 투입이 안 되고 박준혁 선수가 승부차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자 추가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네. 자 전상원 네. 경기까지 대기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 서울이 먼저 유상훈 선수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던 전상욱 선수에게는 볼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상욱 선수를 투입하지 못한 채 승부차기를 맞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승하루가 첫 번째 자 왼발 오! 박준혁의 선방 걸립니다. 박준혁 아 이것이 지금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이것이 너무 정면적으로 갔어요. 지금은 박준혁 선수가 인내심 있게 오스마르 선수의 동작을 정선호 골. 자, 정선호 선수 네. 네 인내력의 승리예요. 아 성공합니다. 비껴서서 네. 다시 들어갑니다. 제발 왼발 들어갑니다. 아, 네. 꼭 넣어야 됩니다. 아 박준혁 또 선방 결정적인 선방. 자 FC 서울은 장훈 선수가 두 개의 선방을 해내면서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지금은 차는 네. 동작 자체에서 네. 몰리나 선수의 볼이 들어오는 방향을 최민 선수가 세 번째 기커 입고 넣으면 아주 결정적입니다. 우와! 선수죠? 네, 오! 어, 골입니다. 네,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네. 자, 김동섭이에요. 김동섭. 어, 자, FA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섭. 트로피샷이 되느냐? 전환하고 난 뒤에 맞이했던 첫 번째 시즌 가진 위협을 있고 그리고 K리그 클래식에서는 강등권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FA컵에 그야말로